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조교현입니다. 지금부터 GTQ 2급 자격시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진편집 기초 따라하기 기능평가 문제 1 사진편집 기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와 문제 조건 그리고 텍스트,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에 관해서는 책 참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역시 액자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박 이미지와 가방 이미지가 합성되어 있고, 시원한 여름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 문서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뉴를 통해서 실제 문제를 만들 때 우리가 이번 문제의 규격은 400픽셀에 500픽셀, 가로 400에 세로 50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해상도 72, RGB 컬러, 화이트 배경은 항상 동일한 조건이 되죠.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제 가이드 작업을 해야죠. 어떻게 했었냐면은 우리가 뷰, 보기 메뉴에서 뉴 가이드를 만들었었죠. 이때 여기서 포지션 버티컬 100픽셀 해서 하나를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뷰, 그 다음에 뉴 가이드 해서 200픽셀로 하나를 만들고 자, 이렇게 수동으로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엔 300. 자,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방향이니까 호리즌털 100이라고 입력을 해서 만드시고, 뷰 메뉴에서 뉴 가이드, 호리즌털, 이번엔 200으로 해서 만들고요. 이번에는 상단에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여 300선에다가 가이드를 맞추고, 또400 지점에다가 가이드를 맞추고, 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맨 처음에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가이드부터 만들어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파일을 먼저 이름을 저장해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 무슨 사고가 발생해서 갑자기 파일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Save A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연습하시는 폴더에다가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에도 이와 같이 임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의 수험표, 수험번호와 그 다음에 이름. 이름은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문제번호 2번이죠? 이와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면 파일명이 제대로 작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열어서 소스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2급-2부터 2급-3, 2급-4. 이세개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죠.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 세개 이미지를 불러와 주세요. 그 다음에 먼저 배경이 될 이미지부터 작업을 해보죠. 2급-2.jpg.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우리가 만든 제작한 문서 규격과 다르죠. 자, 일단은 이런 경우 특별한 지시가 없는 이상 결과물과 똑같이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 선택, 그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과정이죠. 전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에 있는 All 또는 Ctrl A를 누르시고요. 다음으로 에디트 메뉴에 카피 또는 Ctrl C를 누르시면 됩니다. 카피를 한 상태로 다시 작업 이미지로 돌아와 에디트, 페이스트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 위치에서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액자가 들어갈 부분을 또다시 가이드로 그려줍니다. 이번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번 문제는 액자가 들어갈 부분을 가이드로 그려준다. 그 다음에 액자를 만들어준다라는 특이점이 있죠. 여기서 액자의 크기는 항상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시험 문제에 따라서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결과물에 그 눈금자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방 안쪽으로 35픽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35픽셀 요 정도죠? 또 우측으로부터 35픽셀 지점 찾아서 이렇게 가이드 만들어주시고 상하도 마찬가지로 35픽셀로 맞춰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도 마찬가지로 35픽셀로 맞춰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상하 좌우가 모두 다 같은 간격으로 지금 가이드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액자를 만드는 문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각 선택 툴인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시고 사방에 만들어 놓은 35픽셀 가이드 안쪽 부분을 따라 드래그하여 액자 안쪽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바로 선택을 반전시키죠. 선택 반전은 셀렉트 인버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사방 바깥쪽이 액자 부분만이 선택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복제를 합니다. 레이어 복제는 단축키가 컨트롤 J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므로 외워두십시오. 컨트롤 J를 눌러 보시게 되면 레이어 패널에 자 이와 같이 액자 부분, 방금 선택했던 테두리 부분만이 따로 떨어져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2를 선택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경색을 이와 같이 흰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번 필터는 전경색에 영향을 받는 필터이므로 우리가 공통되게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로 필터에서 텍스처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있죠? 이것을 선택. 자,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적용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네요.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스테인드 글라스가 선택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액자의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즈 패널에서 레이어 2를 확인한 후 밑에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선택합니다. 액자의 스트로크 굉장히 많이 쓰죠? 자, 여기에서 사이즈를 문제에서 제시한 7로 변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컬러를 변경해 줍니다. 자, 컬러 코드는요. F0, 여기서 한글로 되어 있으면 영문이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바꿔주시고요. F0, FF00, 노란색이죠? 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드롭쉐도우 체크해 주세요. 별다른 어떤 옵션이 없는 이상은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여기 문제에서는 옵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디스턴스 거리 10픽셀로 변경하시고요. 또한 사이즈 크기 역시 10픽셀로 변경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OK를 눌러보십시오. 자, 액자가 좀 더 잘 보이죠? 이제 2급-3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있는 가방을 선택할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배경이 단색인 경우는 쉽게 바로 매직 원드 툴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단색이니 기본 옵션인 톨러런스 30이 그대로 놔두시고 배경 흰색을 클릭.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선택 반전을 하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선택 반전. 바로 셀렉트 인버스를 클릭합니다. 자, 선택이 반전되어 가방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카피를 눌러 복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작업 파일로 돌아와 에디트 메뉴에 페이스트 또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및 위치 조절을 하여 배치해 줍니다. 결과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또한 보시면서 참고하여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약간 그 가방이 조금 회전돼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회전도 좀 시켜주고요.
자, 되셨으면은 더블 클릭하여서 적용을 마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가방에서 주황색 지퍼 부분을 볼수 있는데요. 이 지퍼 부분만을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방금 선택했던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황색 지퍼 부분만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다 선택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옵션에서 Add to Selection을 선택하여 나머지 부분을 클릭하여 선택해주면 이렇게 주황색 부분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주황색 지퍼 부분만 선택되었다면 이제 이 부분만 색상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보정 레이어 단추 Create New Fill or Adjust Layer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Hue Saturation으로 들어가 주시고 먼저 컬러라이즈부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Hue를 280으로 조정해 봅니다. Saturation 값은 70으로 조정합니다. 자, 그러면 보라색 계열로 지퍼색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부분적으로 우리가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보정했기 때문에 따로 클리핑 레이어 마스크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수박을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자, 2-4.jpg를 열어서 수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선택 도구 중에서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은 매직 원드 툴과 비슷하게 유사 색상을 인지하는 것인데요. 다른 점은 브러쉬로 드래그 하듯이 브러쉬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퀵 셀렉션 툴을 빠른 선택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수박을 살짝 드래그하여서 보시면은 수박만 딱 선택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 Ctrl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 변형, Ctrl T를 눌러 자유 변형 툴을 Free Transform 메뉴를 이와 같이 적용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크기를 줄이고 위치를 조절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결과물을 보시고 편집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배치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이 정도에서 더블 클릭하고 수박 조정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수박 이미지를 액자 레이어 밑으로 내려야 합니다. 결과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박 레이어인 레이어 4를 액자 모양인 레이어 2 아래로 내려야겠습니다. 자, 레이어 4를 선택해서 레이어 2 레이어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하면 화면에서도 수박이 프레임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수박의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도 우리는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기본 값으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수박의 그림자가 살짝 드리워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문자 입력 및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 입력할 때 우리가 호리즌털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글꼴은 바로 도둠체입니다. 자, 도둠체 한글 폰트를 찾아봅니다. 한글 폰트는 위쪽에 있죠. 한글 폰트에 한글로 표현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도둠체를 찾아주시고요. 도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되어 있으신 경우는 DOTUM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몇인가요? 36포인트죠. 36이라고 해주시고, 다음으로 컬러 옵션 바에서 입력을 해줍니다. 컬러 코드는요, 007, 그 다음에 영문 AFF 파란색입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가이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자, 한글로 쓰셔야죠. 시원한 여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나 넣어주세요. 결과물과 똑같이 입력을 마치셨으면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여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가 지금 위치가 조금 내려가야 되겠네요. 이동 도구로 글자 위치를 쉬프트 누르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스타일 부분으로 들어가서 스트로크를 선택해 줍니다.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크기는 4픽셀로, 컬러는 흰색 FFF 6개로 선택하여 OK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글자 주변에 흰색 테두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OK를 눌러보시고, 자, 틀린 점이 없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자, 문제 결과물에서는 시원하고 여름이 띄어져 있는데 저는 붙어 있네요. 네, 이런 점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하시려면 다시 호리즌털 타입 2를 선택하시고 수정 위치를 클릭하신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한 칸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한 후에는 다시 텍스트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하시면은 완성된 글자가 적용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파일을 저장할 때입니다. 이제 정답 파일을 저장할 때 여러분들은 먼저 가이드를 지우셔야죠. 꼭 기억해 두세요. 가이드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선택하여 모든 가이드를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JPG로 저장할 차례죠. 파일 Save As를 눌러서 JPG 포맷으로 설정한 후 이름 보시면 여러분의 수험자 번호 그리고 이름 다시 문제 번호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JPG 저장. 퀄리티는요, 8로 설정하여 OK 하고 이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다음번에는 10분의 1로 줄인 사이즈로 PSD 파일을 제출해야죠. 자, 이미지 사이즈를 줄입니다. 이미지 메뉴로 돌아가 이미지 사이즈를 40, width 40, height 50으로 설정하시고 OK를 눌러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은 것을 확인합니다. 레이어는 모두 다 그대로 있어야죠. PSD. 이것이 감독관이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PSD로 그대로 저장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인 것을 저장하여 최종 제출을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출하기, 감독관에게 제출하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작업한 것, 파일을 저장한 후 제출 단추를 누르면 감독관에게 파일이 전송됩니다. 그래서 JPG, 원래 사이즈,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줄인 PSD를 최종 제출하시면 되고, 주의점, 이때는 반드시 가이드를 모두 지우셔야 된다는 점. 모든 가이드를 지웠다면은 뷰 메뉴로 들어가서 보았을 때 클리어 가이드가 비활성화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 사진 편집 기초 따라하기 예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챕터 3의 사진 편집 항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